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많이 사람들이 참 보고 싶었을 텐데 어쨌든 코로나 끝나서 다시 열리게 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혹은 정원에 있는 뭐 풀들, 나무들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개인적으로는. 다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여행 스케치의 어떤 음악이 여러분들께 정말로 그냥 듣고 봄을 통해서 쉼과 힐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남은 그늘 같은 마음으로 노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저희가 거창한 공연이라기보다도 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자연스럽게 녹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공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여행 스케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야, 난리 났네. 이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네. 여러분들과 함께 버스킹 무대를 갖게 됐어요. 이렇게 환상적인 정원에서 노래할 수 있고 또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힐링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네. 끝까지 한번 멋지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라이 라이 널 만난 후부터 난 달라지고 있어. 매일 걷던 그 길 거리를 걸어도 늘 새롭게 느껴져 처음인 것처럼 온종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이 기분 조금은 두려워 너에게 푹 빠져드는 내 모습 멈출 수 없기에. 하지만 왠지 느낌이 좋아. 다시 박수.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몇 번의 만남과 몇 번의 이별 후에 누군가를 또다시 만난다는 게 내겐 가장 어려운 일이 됐었는데 넌 나의 천사가 돼줄 것만 같아. 우연히 거울 앞에 서면 너와의 입 맞춤하는 상상에 눈을 감아버려. 달콤하고 너무 짜릿해. 정말 박수.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그대로 이 느낌 그대로 영원히 변치 않기만을 바래. 나의 눈빛 속에 비춰진 너의 미소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정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한 번 더.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널 그릴 때마다 왠지 느낌이 좋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이 왠지 느낌이 좋아. 정말 우리 준비된 관객들 예준복 씨. 저기 우리 그 어머니 세 분 계시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근데 세 자매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들을 위한 곡을 한 곡 할까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손맛과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집밥이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오케이. 집밥 들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나나 집밥 너무 내 밥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바깥밥에 이젠 정말 물려버렸다. 헤이밥 송영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리품 향신료와 그럴듯한 레시피에 길들여줘도 오호 소박하지만 고수했던 오로마니에 깊은 손맛과 밥밥집밥밥 기름 발라서 굽지도 않은 파래김과 촛불은 초원 김치 뿌린 산도 모락모락 연기가 나던 오늘따라 왠지 집밥이 너무 그립다. 헤이밥 사람이 너무 그립다. 사랑이 너무 그립다. 넉넉한 친구들 곁에 있지만 헤이밥 식구가 너무 그립다. 가족이 너무 그립다. 다정한 이웃들 가까이 살지만 달달한 서비스 왁자지껄 맛진 멋집에 솔깃해져도 수수하지만 수줍은 듯 감칠맛 나도 그때 그 밥상 밥밥치밥밥 기름 발라서 굽지도 않은 발에 김과 촛불은 좋아 김치뿐인 잔도 모락모락 연기가 나건 마니의 사랑이 손맛이 오늘따라 왠지 집밥이 너무 그립다. 살의 진미가 멋스러워 온몸에 감동이 와도 맘속에 빈자리 동치미로 청국장으로 오 감을 채우던 행복한 기억들 엄마가 너무 그립다. 집밥 그립다. 그 사랑 그립다.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수년 전에 와서 다시 한번 와봤는데 느낌도 너무 새롭고 훨씬 더 멋져지고 훨씬 더 환상적인 정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스스로가 다 홍보대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널리 널리 좀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고, 이 아름다움이 우리 후손에게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도 좀 각별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저기 뒤에 계신 분들도 박수!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아기 엄마가 되었다면서 밤하늘에 별빛을 담은 나의 눈빛, 그 죽던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오! 그럼 널 어떻게 지내고 있니? 남편은 머리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굳이 받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 갔을 줄이야. 자, 다 같이 1, 2, 산다는 건,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나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건. 지금도 떡볶이 좋아하니? 요즘도 가끔씩 생각하니? 자율학습 시간에 둘이 몰래 나와 다 먹다 선생님께 야단 맞던 준봉이요 녀석. 아직도 마음은 그대로인데 겉모습이 많이 변했지.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닮은 아이들의 몫인 것. 다시 1, 2 산다는 거,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 산다는 건 나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건. 한 번 더 힘차게.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건. Hey, yeah!
나의 눈빛 속에 비춰진 너의 미소처럼 우리의 소중한 정원 많이 많이 사랑해주소.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한 번 더. 나의